AI가 깊숙이 관여해서 작업품이 확 줄어드는 툴, 진정한 원스톱 제작이 뭔지 보여주는 툴, 오늘의 주제 필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저는 19년 차 PD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프로, 에디우스, 베가스, 아비드 안 다뤄본 툴 없이 거의 다 다뤄봤죠. 하지만 이번에 알게 된 이 필모라는 이야, 이거 뭐 넘사벽에 가깝습니다. AI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걸 확 체감하게 해주는 툴이었어요. 영상 편집 너무 어려워서 못 배우고 계시던 분들께는 오늘 제가 리뷰할 이 필모라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 첫 번째로 이 툴은 무료입니다. 홈페이지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광고 같은 것도 붙지 않죠. 중간중간 유료 콘텐츠가 있긴 하지만 이 툴이 제공하는 기능에 비하면 뭐 비싼 편도 아니고요. 굳이 안 사도 충분히 영상 편집은 가능해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마저 이야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맥이나 윈도우에서도 그냥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면 무료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툴 설치하고 따로 배울 필요도 없이 몇 번 이렇게 만져보니까 바로 영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영상이 필모라로 편집한 콘텐츠입니다. 120W가 쓰여져 있는 이 충전기는 고작 2,000원입니다. 하지만 콘센트에 꽂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충전기일까요? 폭탄일까요? 터지기 전에 갖다 버려야겠습니다. 롱폼이건 쇼폼이건 전혀 불편함 없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죠. 아, 형은 영상 편집 잘하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새로운 툴을 배우려면 힘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만져봤던 어떤 툴보다 배우기 쉬웠고 아웃풋을 뽑아내기 쉬운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나의 일상을 뭐 릴스나 뭐 이런 데다가 재밌게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툴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집 툴 중 유명한 제품들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특히 모바일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툴은 진짜 많아요. 정말 검색해 보면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 툴은 굉장히 깔끔했어요. 여러 번 클릭해야 하거나 복잡하게 찾아다닐 필요조차 없죠. 기본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한글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써야 하는 기능들은 겉으로 찾기 쉽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영상 만드는 툴이니까 얼마나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수월한지 살펴봐야겠죠?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편집 없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쉬워 보이죠? 근데 정말로 쉬워요. 영상 선택하고 프로젝트 생성하고 간단하게 컷 편집하고 자막 깔고 음악 깔면 끝납니다. 복잡하게 음악 찾을 일도 자막 디자인 한다고 이거 오래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참 쉽죠? 몇 번의 터치만 하면 영상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모바일 버전뿐 아니라 맥을 통한 편집도 매우 간편했어요. 일단 툴이 진짜 가벼워요. 가볍다는 느낌 아시죠? 실행도 빠르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버벅거림도 없고요. 그런 동작 단계마다 사용자의 작업 흐름을 방해할 정도 수준으로 툴이 느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단 얘기예요. 특히나 제가 놀랐던 건 배속 기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소화된 프로그램일수록 배속을 거는 것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iMovie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배속까지밖에 패스트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그 성능 때문에 제한을 걸어놓은 건지 그런 식으로밖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이 툴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툴의 경우에는 배속 거는 기능에 리미트가 안 걸려 있습니다. 100배속 거는 것도 빠르게 슉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매우 빨라요. 보통 배속 걸린 클립의 경우 프리뷰 할 때 컴퓨터가 버벅거리게 마련인데 이 툴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정상 속도로 재생이 잘 되더라고요. 가볍고 쉽다가 이 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영상 입문 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바로 프레임 레이트나 영상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그냥 알아서 다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진짜 스토리텔링만 생각해서 제작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경 써서 영상 세팅도 가능합니다. 뭐 정방형이라든지 뭐 세로 비디오라든지 가로 비디오라든지 세팅도 다 가능해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영상, 이미지, 자막 그리고 음악 등을 만들 수 있는 툴이 이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음악 에셋은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음악은 사용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뭐 찾아 들어가서 검색해야 되고 다운받아야 되고 골라야 되고 되게 귀찮죠. 모바일에서 작업을 할 때는 따로 다운받기도 어려워요. 사실 필모라를 써보면서 느꼈던 건 야 이거 뭐 다 진짜 한 곳에 모아놨네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영상 작업을 할 때 에셋들이 필요해서 여러 웹사이트를 좀 전전하는 편이에요. 일단 대본을 쓰기 위해서 챗GPT를 찾아가고 영상 소스를 얻기 위해 스톡비디오 사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죠. 없는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런웨이 ML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상을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합니다. 인트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에펙을 켜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도비 오디션을 켜고 녹음을 또 진행을 합니다. 영상 작업 후 자동 자막을 입히기 위해 프리미어를 켜서 하단 말자막 작업을 하게 돼요. 음악을 입혀서 최종 믹싱을 진행하죠. 거기에 유튜브 업로드 작업에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 포토샵도 켜죠. 진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영상을 제작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필모라는 저의 이런 모든 작업들이 동선 꼬일 일 없이 한 프로그램 안에서 다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소스 다운로드 받겠다고 1, 2분씩 기다려야 되는 과정 자체도 필요가 없었죠. 영상 소스 다운로드 플랫폼이 프로그램 안에 자체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러니 다운로드 받는데 길어도 10초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는 음악 찾으려고 몇십 분씩 샘플 음악을 들으면서 서치를 할 필요도 없죠. 자, 쌔바닥이 많이 길었죠? 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바로 필모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고가 필요하겠죠? 챗GPT에서 얻었던 아이디어는 AI 카피라이팅 기능을 활용해 주제를 탐색하고 대략의 대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대본을 내 목소리로 직접 읽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미리 내 음성을 복제해놓고 AI에게 읽으라고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매번 내 목소리를 녹음할 필요가 없이 내 목소리로 된 TTS가 녹음을 진행을 해줍니다. 뭐 심지어 시간도 되게 짧게 걸리죠? 대본 넣으면 뚝딱 나오니까요. 이렇게 음성도 되고 대본도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영상을 찾아 넣어야 되겠죠. 아, 그 전에 인트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통 저는 인트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했습니다.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했죠. 근데 이거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퀄리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필요 없어요. 이 타이틀은 필모라에서 지원해주는 템플릿으로 만든 인트로입니다. 배경음악, 효과음도 바로바로 찾아서 넣을 수가 있죠. 유튜브에 사용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퀄리티의 인트로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쉽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해요. AI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해도 되고 영상 스톡 리스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도 되죠. 이게 다 이 편집 툴 필모라를 벗어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넣는 과정이 다 끝났다면 이제 음악을 넣어볼 차례겠죠? 음악 역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스톡 음악에서 골라도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음악도 작곡을 그냥 해줘요. 좋은 음악이 들어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음악들은 유료 라이선스가 있기에 유튜브에서도 저작권에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없는 노래를 작곡한다면 문제될 것이 1도 없겠죠? 이렇게 클릭 몇 번 하면 작곡이 완성됩니다. 심지어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진짜 아이디어만 떠올리면 됩니다. 만들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바로 만들 수도 있을 정도죠. 배경음악도 깔고 자막도 세팅해서 바로 롱폼 영상이 이렇게 짠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영상 편집 관련 콘텐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바로 영상 제작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보셨다시피 이 콘텐츠는 브랜디드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광고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라고 진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개인 유튜브 한다고 하면 그냥 편집 툴만 있으면 된다고들 많이 생각들 하셔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유튜브라고 돈이 아예 안 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에 설명한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내는 1년간의 금액은 놀라지 마세요. 스톡 비디오 사이트 27만원, 챗GPT 연간 37만원, 런웨이 ML 연간 24만원, 어도비 제품군 연간 사용료 125만원, 총 금액을 합치면 연간 21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매년 아이폰 한 대씩 지금 쓰고 있는 셈이죠. 사고 있는 셈이죠. 3일에 한 번 꼴로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1년에 100개의 콘텐츠를 생산한다고 치면 편당 21,300원 정도의 제작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돈이 좀 드는 느낌이 좀 들죠. 자, 근데 이 모든 기능이 한 곳에서 가능한 툴이 바로 필모라였어요. 그렇다면 이 필모라의 월정액은 얼마인가 싶어서 찾아봤죠.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포함해서 85,900원 월정액 아니죠. 연간 플랜입니다. 1년에 10만원 정도만 내면 AI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200개를 포함해서 그것도 매월 제공이 되죠. 85,900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죠. 또 크레딧을 더 쓰고 싶으시다면 이 홈페이지 내에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0만원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죠. 1년에 10만원 안 되는 돈으로 영상 제작 쌉 가능해진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2만원 넘게 들던 편당 제작 비용이 1000원 미만 859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진짜 이건 혜자스러운 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필모라가 제공해주는 기능은 매우 편리하지만 전문 방송 영상 제작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필모라가 타겟팅하고 있는 주요 사용자는 전문 방송 퀄리티의 영상 제작 환경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디지털 유목민들을 위한 툴이거든요. 수백만 원씩 드는 툴 라이선스 비용은 방송 제작 예산이 수백, 수천만 원 하는 프로그램에서나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디지털 유목민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금액이죠. 저는 방송 PD라서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출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유튜버들이나 개인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프리미어나 팟컷 같은 전문 영상 툴은 배우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요. 시작부터 허들을 높게 잡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탁월하고 원스톱으로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는 이 필모라가 시작하는 유튜버들이나 영상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맥미니와 적당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장만하는데 대략 100만원 남짓, 거기에 연간 비용 10만원 안 되는 돈으로 유튜브 시작할 수 있다는 결론인 거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작업 속도의 향상도 상당합니다. 화면에 내용이 필요하면 바로 툴 안에서 화면 캡처도 가능한 데다가 녹음도, 자료 서치도, 대본 작업도 전부 가능해서 이거 뭐 어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유튜버분들, 그리고 라이선스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꼭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굳이 돈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무료 버전이 제공하는 기능 역시 막강하기 때문에 일단 다운받아 사용해보셔도 크게 손해볼 건 없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디지털 유목민 라이프를 꿈꿨었고, 그리고 현 디지털 유목민으로서 점점 세상이 얼마나 더 좋아지려고 이러냐 싶은 변화들이 자꾸만 보이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필모라는 곧 대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좋아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곰빡!